하루 10분 일권 독서법의 원리를 전하고 있는 정경태 교수입니다. 필승! 일찍이 저는 서점과 도서관에 가서 책 살 돈도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책은 가지고 가서 읽고 싶은 마음에 한 가지 방안을 착안했습니다. 눈이 아닌 뇌로 10분 안에 책의 내용을 머리에 집어넣어서 훔쳐가는 방법을 착안했습니다. 그때부터 눈이 아닌 뇌로 독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독서의 본질은 눈이 아니라 뇌로 읽는 것입니다. 즉 뇌로 하는 사고 과정입니다. 그래서 뇌를 활용하면 하루 10분 한 권 독서가 가능합니다. 인간의 눈은 2차원 평면만을 볼 수 있으나 인간의 뇌는 사물의 3차원 입체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독서의 속도는 눈의 지각이 아니라 바로 뇌의 지각의 속도입니다. 따라서 독서의 속도는 얼마든지 빨리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만든 독서법의 원리인데요. 뇌 시폭 확대 독서법 원리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책을 많이 읽음으로써 생긴 내공인데요. 책 한 권을 대각선으로, 페이지로, 통으로, 원근법으로 읽는 것입니다. 이는 독서력을 통해 개발된 뇌의 시폭 확대 능력인데 뇌의 시폭 확대 독서법의 고수들은 무서운 집중력의 산물의 결과입니다. 독서는 눈의 시각을 통해 정보가 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독서가 뇌의 전두엽을 잘 발달시켜 비범함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천재의 뇌로 말입니다.